안녕하세요. 약초근 흑돼지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이제 지난 겨울에 칠거로 이제 즙을 내리고 남은 그 찌꺼기를 가지고 재활용하기를 위하여 제가 저 느타리 버섯을 한번 실험 삼아 재배를 해보고자 빵 상자에다가 이렇게 종균 배양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뒤에 버섯이 지금 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칡느타리 버섯이라고 해서요.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. 얼마 전에 또 올라온 버섯을 전부 따서 좀 먹어봤습니다만 상당히 쫄깃한 감이 있고 맛이 대단히 좋습니다. 오늘은 더 많이 올라오네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앞으로도 저희 그 약초근 흑돼지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올 겨울에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찌거미, 찌꺼기라고 하죠. 건강원에 가셔서 이렇게 조금 얻어다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아침이라서 제가 바쁜 관계로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